31개 공교회들이 연합해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에큐메니칼 선교단체인 세계선교협의회 CWM 총회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CWM 총회의 주제는 치유, 행동하는 희망으로 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정마을과 4.3 평화공원 등을 둘러보며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할 계획입니다. 하트포트 신학교 총장인 하이디 하셀 목사가 강연을 하며 한국에서는 유일한 회원교단인 예장 통합총회가 참석자들을 맞이합니다.